저번에는 우리 자색 고구마를 자색 양파를 캤는데요. 오늘은 이제 장마 오기 전에 날씨가 좀 오늘은 해가 나와서 파란 데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양파를 캤어요. 일반 양파예요. 자색 양파를 한판 심고 일반 양파를 두판 심었으니까 자색 양파보다 두 배로 좀 많죠. 근데 양파가 아주 튼실해요. 아주 엄청 커요. 예. 엄청 커. 우리 주먹보다 훨씬 크죠. 이거 좀 봐요. 예.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폈는데도 이렇게 막 커요. 이게 일반 음식 할때 양파가 이렇게 크고 굵고 잘 되면은 다른 거두 개, 세개 넣을 때 이건 반 개만 넣으면 돼요. 양파가 아주 굵고 잘 됐어요. 작년에는 사서 먹었어요, 부족해서. 오늘, 이번에 양파는 엄청 잘 됐네요. 자색 양파보다 더잘 됐어요. 일반 양파가. 이건 이제 내년 이제, 또 양파 새로 나올 때까지 이제 1년 두고 먹을 거예요. 이제 우리 며느리도 주고, 우리도 먹고, 이게 이제 말려서 저장에,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, 또 명절 때 오면 주고, 이 자색 양파보다 두 배로 많지요, 일반 양파는. 자색 양파는 지금 요즘 먹고 있어요. 그 자색 양파는 저장성이 나쁘기 때문에 빨리 먹어 치워야 돼서, 빨리 뽑아서 먹고, 이제 일반 양파는 이제, 이거 가지면 부족하진 않겠어요. 배가 부르네요. 오늘 이번에는 양파 사지도 않고 풍족하게 먹을 것 같아요.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사서 먹었는데. 이런 건 엄청 크네. 엄청 커요. 세상에, 양파 큰거 봐요. 사람 얼굴보다 더 커요. 내 손바닥보다 더 커요. 손바닥 위에 올라서. 일반 양파들 사이즈보다 엄청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. 이게 꺾여지고 물을 열심히 줬더니 양파가 굵어졌어요. 참잘 됐어요, 수확이.